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 남해안 바닷가 쪽 해안도로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또 폐건물이 있어가지고 차를 세워서 구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어촌마을 앞에 있는 구판장이죠. 옛날에 보면은 애들 막 동전 들고 와가 저희 어릴 때도 그랬고, 아이스크림 사고 과자 사고 그렇게 했던 곳이고, 또뭐 빨래비누라든지 가정에 필요한 이런 물건들, 그런 걸 팔던 매장인데, 지금은 문을 닫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지금 안에는 합판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너풀너풀거리는데, 밤에 보면 참 귀신 같아 보이겠죠. 여기 안 그래도 바닷가 쪽은 바람도 심한데, 이렇게 펄렁거리고 있습니다. 지붕이 없이 하늘이 지금 뻥 뚫려서 보이는데, 바닥에는 그 천정 잔해가 떨어져서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아, 어지럽죠. 여기 구판장은 한 30평 정도 되는데 방이 몇 개가 있어요. 여기 작은 방인데, 여기도 하늘이 뻥 뚫려 보이는데, 아마 그 발암물질 슬레이트는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건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그릇도 보이는데, 옛날에 매점에는 음식 같은 거 해서 팔기도 했죠. 큰 냉장고도 여기 하나 있고, 이쪽은 주방 같은데, 라면이나 국수 또 간단한 요리 같은 거 여기서 직접 이 작은 주방에서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. 합판이 지금 막다 떨어져서 너풀너풀거리고, 이런 조그마한 주방도 있고, 여기 구판장 매장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. 여기 판매대죠.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빨래비누 막 전시해 놓고 이렇게 판매하는 매대가 있고, 아이스박스, 테이블, 의자도 보이고. 아, 이거 쑥대밭입니다. 진짜 6.25 때 폭탄을 맞으면 아마 집이 이렇게 다 파괴가 될것 같습니다. 여기도 방이 또큰 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아이고, 바닥은 지금 뭐 난장판이고, 여기도 지붕이 다 슬레이트 철거하고 하늘이 뻥 뚫려 보입니다. 지금 천정에 있는 합판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있고, 지금 여기 지자죠? 지자 열매인데, 이게 노란 물 들일 때 요리할 때 쓰는 건데, 너무 오래돼서 새카맣게 돼 있습니다. 달력에 날짜를 보려니까 이게 거울이 떨어질 것 같아가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. 못 봤는데, 스트리트 뷰를 보니까 폐업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. 여기 음료수 냉장고 문짝도 유리 문짝이 지금 떨어져 있고, 상당히 어지러운 그런 폐건물입니다. 여기 메뉴가 보니까 돼지 껍데기, 뭐 국수, 라면, 매운탕, 노가리, 두루치기, 막걸리, 뭐, 안 파는 게 없습니다. 예전에는 여기, 동네에서 시내 식당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한 40분, 50분 가야 되니까, 이게 마을 구판장에서 웬만한 음식은 다 식당처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. 이 방도, 아이고,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, 저 지붕 위에 지금 벽돌 있지 않습니까? 저 벽돌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. 다 지금 깨져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. 특히 여기는 바닷가라 가지고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거든요. 아이고, 지금 저기도 합판이 지금 다 떨어져 내려앉았네요. 벽에는 지금 하얀 벽지인데 곰팡이가 서러가지고 거의 시커멓게 지금 변해 있고, 형광등도 떨어져서 걸려 있고,
옷장이 있는데, 아이고, 잘안 열립니다, 이게. 예, 보니까 뭐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. 야, 이런 굿판장은 요즘 어디 오지 말 가도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아, 여기 바닥에 지금 나뒹구는 게 화투장인데. 예, 화투가 있네요. 아, 여기 옛날에 동네 아재들 모여가지고 사랑방이죠. 여기서 이제, 예, 화투도 치고, 예, 술도 마시고, 예, 그렇게 했죠. 근데 문제는 이게 화투를 그 소일거리 삼아서 취미로, 재미로 치면 되는데, 이게 나중에 판이 커지거든요. 나중에 뭐, 밑장 빼기 했다고 판돈 커지면은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, 막술 먹고 막 동네 싸움 나고, 예, 옛날 저희 어릴 때 고향에도 상당히, 예, 농한기가 되면은 이 화투하고 도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. 옛날에 시골 농촌에 가을에 추수해서 매상에서 이제 돈을 좀 받지 않습니까? 그럼 겨울에 농한기 때, 예, 이런 굿판장에 모여가지고 그 1년 동안 농사지은 그돈 수익, 도박으로 다 날리고 또 서로 싸우고, 예, 술 마시고 동네가 시끄러웠죠. 저희 어릴 때참 저도 그런 이런 굿판장에 도박하는 그 아재들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습니다. 벽시계가 상당히 오래됐는데, 야, 이런 벽시계는 한 3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? 메뉴가 여기도 또 붙여져 있는데, 보니까 명태전, 부침개, 막걸리, 국수, 라면, 뭐, 예. 웬만한 안주거리하고, 예, 식사거리는 있습니다. 여기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. 저 앞에가 지금 바다인데, 바다 바람에 이렇게 합판이나 이런 것들이 육지보다도 더잘 상하게 됩니다. 예, 그 벽에 보니까 박스를 내놓지 마라. 박스는 수거를 안 한다. 이렇게 또 적어 놨습니다. 예, 여기 철거하는 업체에서 또 광고 스티커를 붙여놨네요. 야, 이 집은 빨리 철거를 하십시오 하는데, 이게 마을 공동재산이라 가지고, 예, 쉽게 철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